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. 제가 알잖아. 괜찮아. 이런 말로도 괜찮아. 괜찮아. 난 여자를 좋아해요. 아니야.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. 어? 아니, 정주 씨가 유명하잖아요. 연예계에서. 그쵸. 교회, 집, 여자. 여기서 그냥 교회, 집, 여자예요. 어느 날 친구가 너 어디니?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네. 보통 이제 있다 보면 친구의 연락이 좀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네,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있죠.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있는 데까지 찾아온 거예요. 어? 근데 어떻게 그, 근데 전 그 전에 자리를 이동했는데 거기 와서 거기 있는 형한테 동문이 어디 갔어요? 동문이 어디 갔어요? 이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어딘가에 가 있는데 제가 잘 가는 사우나를 갔다는 거예요. 동근이 여기 혹시 있나 이렇게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.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조금 네.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완벽하게 그게 어떤 사랑인가는 이해는 아직은 못 제가 그렇게 해보지 얼만큼 큰 사랑인가는 아직 전 몰라요. 근데 이 친구 안에는 확실히 그 뭔가 큰 사랑이 있다는 거는 느껴요. 왜냐면 울었다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저는 그 현실감이 굉장히 없이 살다 보니까 예.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네. 잘 못 알아듣고 그냥 그래도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. 예. 근데 옆에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하는데 제가 귀가 이렇게 딱 닫혔으니까 너무 이 친구가 막 답답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막 그 정도로 거기서 이건 또 뭐지? 이건 어떤 사랑이지? 예. 네.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? 저희가 오늘 이제 해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죠. 근데 양동우 씨가 많이 좀 변하신 것 같아. 옛날에는 그 얘기를 그렇죠. 많이 안 하지 않았어요? 초반에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위축돼 있다가 이제 조금 몸이 달궈지면은 뭐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잘 예능 프로그램 예능 자체를 나는 그래서 잘 안 나왔잖아요. 말하는 게 무슨 데프콘인 줄 알았어. 말이 엄청 많더라고. 데프콘이 말이 많잖아 그놈이. 엄청 비슷한데요? 아니, 나오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보면서 저도 나 같아. 저도 섬뜩섬뜩해. 골격과 패션 이런 거. 말이 많이 늘었어요, 근데 말이, 양이. 네, 제가 예전에.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? 결혼인가? 아무래도, 준희의 사랑과 결혼. 제일 큰 결혼. 네. 왜냐면 이게 옆에서 이제 뭔가 대화로 풀어내야만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으니까. 이 친구하고도 옆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거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얘기를 해야 되고 또. 이제 와이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이렇게 치열한 건 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그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하려면 그렇죠. 그동안 안 써왔던 막 단어 이런 대화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작가들 말에 의하면 돈 벌려고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왜냐면 이제 아이가 나왔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책임감이. 네,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굶으면 굶고 뭐 일 없으면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정말 지금 아기가 젖병을 빨고 있으면은 빨리 가서 분유값을 벌어야 그러면 이게 그냥 촥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.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. 아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상황인데 내가 애를 그래서 애를 안 낳을까 결혼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딱 나오니까 그냥 그런 열정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.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. 말이 너무 많아졌네. 아니 양동우 씨가 성가심 얘기를 해. 이야기 못다리 아저씨가 됐어요. 이야기 못다리 아저씨. 예전에 비하면 이게 한 달치 양이에요. 그럼요. 좋게 바뀌셔서 와이프나 뭐 다 좋아하시겠어요, 그죠?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예전처럼 아, 그러면 힘들죠. 예. 아니, 여보 왜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벌려는 거야? 그냥 자. 그냥 먹어. 근데 너무 실례되지만 오윤아 씨 늘 제가 아까도 우리 대기실에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. 지금 김희선 씨보다 몇 살 어리죠? 한 세 살. 와. 그리고 참고로 김태희 수혜 씨하고 동갑. 근데 임수정 이효리 배두나는 오윤아 씨한테 언니. 아, 그래요? 아, 그런 소리 하는 것도 하지 마. 아니 그게
언니를 위해서. 그게 막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도 왜 학교에서 뒷번호 있는